원래는 아빠가 예. 근데 본인은 어쨌든 와이프한테도 좀 신경 좀 써줘야 돼. 본인 스스로가 좀 답답하다는 생각 안 들어? 저요? 응. 정이 있어? 예, 그건 있죠. 저는. 와이프한테만? 네. 솔직히, 애한테는 제가 원래 성격이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전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그런 쪽으로는 별로 신경을 좀 못했어요. 그 본인도 되게 이기적 생각 안 해? 내가 낫잖아. 내가 낫잖아, 이게. 예. 근데 애한테는 관심이 별로 없잖아. 조금 그런 편이죠. 어? 그 본인 저렇게 태아령도 저렇게 따라 들어오는데 저거는 어떻게 할 거야? 본인이 지었잖아. 그죠? 예, 그렇죠. 응? 마음에는 있지만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마음도 별로 없어. 마음에 상처는 있겠지. 내가 보냈으니까. 응? 그리고 원래 본인 따지면 자식을 둘러야 돼. 응? 근데 본인 사주에는 큰돈 벌기는 어려워. 왜? 아, 보수적이야. 예. 그 본인이 막 크게 막말 좌지우지하지는 않아. 원래는 손끝에 재주 배우라는 사주야. 기술을 배웠어야지. 왜냐면 고지식하단 말이야, 본인은. 예. 응? 남들 보면 융통성이 없어. 안 그래? 맞아, 응? 근데 어떻게 큰 돈을 벌어? 응? 큰돈 벌어주는가 봐요. 주식하지 마요. 그래요? 응? 몰라, 지금 주식도 손을 대는 것 같아, 좀씩. 네. 응? 용돈벌이는 할수 있어. 예. 근데 여기다 본인이 이제 조금 돈벌이가 되면 여기다 올인할 거야, 잘못하면. 지금 마음이 자꾸 그래가지고 있어. 안 그래? 맞아요. 응? 그러다 돈 날라가. 왜? 사주에 공돈이 있어야 돼. 이것도 도박 사주야. 네. 응? 주식도 도박이란 예. 말이야. 응? 근데 본인이 넓게 보지는 못해, 솔직히. 예. 그러니까 시야가 작아서 그만큼 벌고 움직일 수는 있어. 근데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래. 예. 욕심 부리면 화를 내고 오든 본인은. 응?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거는 본인 스스로 잘해야 돼. 왜냐면 올해 8, 9월 달. 이때 잘못하면 손실수야. 예. 응? 어디다 올인하지 말어. 응? 그래야지 본인한테 큰 저거가 없어. 응? 그래야지 본인한테 나쁜 게안 들어온단 말이야. 응? 그리고 몰라. 아쉽대. 하나 더 낳지, 자식. 그리고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하지 말래. 응? 그렇게 따지면 돈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응? 근데 본인도 진짜 노력하지는 않아. 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힘든 일을 잘안 해. 응? 그 말이 힘든 게막 정, 막 들고 힘든 일이 아니야. 예. 응? 노력을 많이 안 한다는 거야. 응? 그 공돈 벌기가 어려운 사주니까 본인이 요건 본인 스스로가 잘해. 그 대신 사주에 토는 있어. 토는 뭐냐면 집을 사든지. 네. 응? 부동산에 관심 있어? 지금 별로 예, 별로 없어서 아직. 왜? 예, 지금은 맞아요. 본인이 돈이 없으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네, 뭐 그렇죠. 돈이 있어야 좀 넓게 가고 움직여질 거 아니야. 그런데 좀 관심을 두라는 거야. 그래 놓으면 나쁘지는 않아. 응? 그래야지 본인한테 좀씩, 왜? 목돈 벌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아. 왜? 직장 다니든지 뭐 하든지 움직이면서. 응? 돈 벌기, 큰돈 벌기는 어렵단 말이야. 예.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또 해보고 싶은 거 있어, 따로? 해보고 싶은 거는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응? 그리고 욕심, 뭐야? 목표가 뭐야, 목표가? 그러니까 뭐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솔직히. 솔직히 지금. 사람, 본인 나이 되면 목표가 있어야 예, 돼. 그러니까.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응? 어찌되면 다람쥐 세바퀴도 그냥 돌아간단 말이야. 먹고는 살아니까 일은 해. 재미는 없어, 솔직히. 안 그래? 그러면 본인 와이프가 본인 볼때 속아 안 터질까? 응? 와이프 성격도 만만치 않은데. 응? 속 터지지 않을까요? 그런 말안 들어? 잘 모르겠어요. 응?
왜냐면 예. 남자라면 리더십도 있어야 예. 되고 진취적도 있어야 되고 예? 본인은 사주가 음적인 사주란 말이야. 여자 사주야. 그러니까 자가 그릇이 크질 않아. 대포가 크질 않기 때문에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서 뭔가 기술 배우고 움직이면 더 좋은 거야. 근데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안 했다는 거야. 뭘 파고 끝까지 들어가 본 게 없어. 노는 것도 마찬가지야. 진짜 미친 척하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진짜 돈 벌려고 진짜 미친 척 일하는 적도 없고. 사람이 뭔가 하나에 미쳐야 돼. 그래야지 목표가 생기고 뭔가 예. 움직여져. 응? 제일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지가 이제 궁금하거든요. 아, 예. 앞으로 제가 예, 할지. 응? 뭔가 기술 배우고 싶은 건 없어? 기술... 그러니까 지금 막상 막 생각해서 이게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별로. 응? 운전직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든 지금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그러잖아. 안정적인 해봐야지. 거. 예, 예. 해보고 나서 해야 되는데 본인은 머릿속 생각하다 말아.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고. 벌써 판단 다 지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원래 본인은 금, 토 이쪽으로. 그러니까 쇠 만지는 일이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운전대를 잡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해놓으면 괜찮아. 응? 그리고 이 뒷목 관리 잘해야 돼. 자꾸 이게 뻣뻣하지 않아? 예, 그렇죠. 응? 왜냐면 이 허리부터 안 좋아서 그래. 응? 이런 게 벌이야, 벌. 산신벌, 조상벌. 응? 치고 들어오니까. 수성 쪽에 뭐가 있나요? 이런 거를 잘 풀어주고 도와줬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자식한테 그러잖아. 눌리는 거야 이게. 이게 타고 올라간단 말이야. 여기 타고 허리 타고 올라오고. 이게 신경성이란 말이야. 신경성은 귀신 신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멍할 때가 많아 본인은. 그리고 의욕이 우리 사람 보면 의욕이 많아야 돼. 눈 보면 눈빛 보면 근데 없어 별로 솔직한 얘기로. 응? 그리고 뭘 재밌는 걸 몰라. 응? 뭘 많이 안 해봤다는 거야. 도전을 안 해봤다는 거야 솔직히. 해보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맞죠? 응?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는 얘기는 못 해줘. 네. 근데 내가 지금 이것도 때가 늦으면 또 못해 아무것도. 응? 꽁돈 없는 사주는 내가 피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먹고 살 게 있는 거야. 응? 우리가 볼 때 남자로서는 꽝이야 꽝. 응? 그래서 목표의식 본인들에게 몰라 목표의식 좀 갖고 운전직 하면 좋을 것 같아 차라리. 뭔가 배워서 아니면 중장비를 정확하게 잘 배워놓든지 그런 기술을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뭐 하나 해놓으면 이게 평생 직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현재랑은 이게 거의 완전 저기가지고 좀 지금 카페 하는데 지금 일단 이게 잘 돼? 그러니까 잘 됐는데 응? 그 돈은 별로 안 돼. 네. 솔직히 돈이 돼야 되는 네, 거지. 손님만 많으면 뭐 할 거냐고. 그게 차라리 와이프한테 맡겨 그거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러니까 딱히 뭘 저기 그런 게 딱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잖아. 본인은 뭔가 기술을 정확하게 돼. 사업사주는 아니어서 얘가 이제 사업사주는 스케일이 커야 돼. 근데 내가 보수적이라고 본인은 예. 보수적인 사주가 사업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원리 원칙 따져야 되는데 상업수단이 없다는 거야. 예. 응? 그러니까 내가 하잖아 터닝은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하잖아 와이프한테는 있어 사주에. 그럼 내가 하잖아 와이프한테 맡겨버리라고. 네.
더 낫지 않을까, 솔직히? 그렇지. 와이프가 수단이 더 좋지 않아요, 본인이 볼 때? 둘 다 비슷하지만, 네. 어?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더 저보다는 속이 크죠. 응. 그릇이 좀 더, 예. 응. 그럼 차라리 맡겨놓고 나는 나가면 차라리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뭘, 딴 걸 해야죠. 응. 또 장사 차리려고? 아니, 그, 장사는 잘 모르겠고. 응. 뭐, 생각을 해야죠. 진짜로 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진로에 대해서. 내 본인, 내가 잘, 본인은, 몰라, 사업사주, 돈이 사주가 있어야 돼. 네. 근데 그런 게 많지 않아, 솔직한 얘기를. 그래서 원래는 명예 같든지 뭔가 해놓으면 좋은 거야. 응? 그쵸.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 사람들마다. 네. 귀국이라는 게 있고. 그렇다고 본인이 남직장 가서 지금 못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응? 내가 그래서 운전직이라는 건 뭐야? 내가 하는 거잖아. 응? 내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 네. 그럼 나오잖아, 그것만큼은. 예. 응? 근데 본인이 지금 가서 직장 들어가 못 들어가. 그쵸. 못해, 솔직히. 응? 어째 보면 게을릴 때 무지 게을러, 본인. 그래도 뭐, 예, 게으르게. 응? 늦잠 잤나고 게으른 게 아니오? 내잖아, 예. 이 카페라고 하면 뭔가 해. 네. 그럼 이걸 내가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야. 예. 응? 그럼 그거에 대해 노력을 많이 해? 지금 안 해. 안 하잖아. 네. 근데 턴은 나쁘지 않아. 지금 턴은. 네. 그러니까 손님은 와. 예. 손님. 근데 본인이 마진율을 못 따지는 거야. 그지 않을까? 맞네요. 그러니까 어때? 이렇게 늘 건 나눠야 돼. 상업성이 없다는 거야. 예. 응? 그 경험이 많지 않아, 본인이. 예, 맞아. 근데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내가 했잖아. 되는 사주가 있고 안 되는 사주가 있어. 남들 보면 장사 잘 되는지 아는 거야.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응. 근데 많이 나는 남 가져가는 게 없는데. 네? 가져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지. 아니면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야 되는데 못 시켰어 지금. 예. 단가 계산 정확히 다 했어요? 네. 단가 계산이. 그리고 뭔가 남들하고 좀 특이하게 뭔가는 돈이 될 수 있는 걸 안 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예, 그렇죠. 저희는 좀 했는데, 응. 지금 안 해. 안 해? 예. 특히 올해 2월 달부터 봐봐, 본인 애들. 그런 게 부족하다는 거지. 몰라요. 본인 놓고 나는 몰라.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아니, 기술, 이것도 기술이야. 네. 이것도 기술이면 이걸 더 파고 들어가서 뭔가를 만들어야지. 근데 자꾸 터는 떠 있어. 응? 터가 뭐예요, 터가? 겉 지신. 지신? 응. 본인이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바꾸고 싶어? 조금 약간, 예. 응? 그렇죠. 그런 것도 조금 있죠. 아, 이걸 계속 과연 내가. 예, 할 수 있을까? 예, 언제까지?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생각도 있죠. 좀. 잘 생각해요. 그거는 본인이 기술을 아니면 더 해서 더 움직여서 뭔가는 정확하게 만들어 놓든지 해놓으면 되잖아. 예. 본인한테는 사업사적 크지는 않아. 내가 받쳐줄 수는 있어, 남을. 네. 근데 그런 거는 있으니까 잘해서 움직여 놓으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애기한테도 좀 신경 좀 써줘. 예. 응? 아빠한테 다가오면 좀 다독거려 주고. 남의 같아, 남의. 딸은 집에. 어떻게 아주. 응? 여기까지 많이 들었어.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야. 옛날에. 응. 예, 사업한, 그때 막, 예. 한창 할 때는. 한창 막, 예, 할 때는. 그리고 본인은 너무 네. 빨리 질려. 그게 문제야. 맨날 새로운 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잘 생각해요. 열심히 살아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